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비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일을 지금 막 마치고 오늘은 여기 미국 메모리얼 데이예요. 메모리얼 데이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없이 한국 분들은 다들 일하시잖아요. 지금 머리 자르러 가는 길인데 운전 중이니까 I'm gonna turn it off. Stay tuned.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염색이나 파마 이런 거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머리 자르는 거는 주기적으로 그래도 자르는 편이에요. 그때 마무리도 좀 정리를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짠!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머리를 잘랐는데 조금 더 짧게 자를 걸 그랬어요. 자르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게 맞나? 얼추 맞는 것 같죠? 예! 드라이빙 나우!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그 도테라 프로모션을 공유를 하고 영상 후반부에서 웨이스트 트레이너에 대한 언박싱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리서치를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하게 될까봐 사실 반신반의하고 여기저기 이제 좀 알아봤는데 아마존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존 거는 효과가 없다, 별로 안 좋다는 이런 리뷰도 많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 이게 럭스 커브라고 하는데 이분이 타티아나 제임스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름으로 된 이 브랜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고가이긴 한데 가격이 아마 제가 10% 할인받아서 69불인가? 70불 이하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할인가가 적용이 안 되면 약 8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실 때 옵션을 보시면은 이 토르소라고 하죠. 여기 가슴 밑에부터 그 골반까지의 그 길이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미디움으로 샀거든요. 숏 버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을 때 이 윗부분이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짧은 거를 구매를 해도 되겠다 싶었고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골반이 좀 큰 체형이다 보니까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는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지금 27인치여가지고 스몰로 구매를 했어요. 사이즈 가이드는 웹사이트에 있는데 스몰로 구매를 했는데 영혼을 끌어담아서 잠그니까 잠기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토르소가 11.5인치가 미디움이고 조금 더 긴 사람들은 톨 사이즈로 하실 수가 있고 짧으신 분들은 숏 사이즈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국 분들이 이걸 하실 거라면 숏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특히 평상시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미디움으로 하셔도 되고 또 키가 크신 분들은 미디움으로 하셔도 되고 키가 160 이하이신 분들은 숏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허리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패키지에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제가 원했던 색은 이 색은 아니었어요. 갤럭시라고 약 그거를 원했는데 급하게 사느냐고 결제가 그냥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옷 안에 입었는데 거의 티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티가 나도 그냥 블랙 셔츠를 입었겠거니 그런 느낌이 조금 나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하루 착용해본 거의 단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조금 길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 조금 불편해요. 특히 화장실이 급할 때.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영혼을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게 불편하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만족했던 것 같아요. 서 있을 때는 굉장히 편했고 앉아 있을 때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 자세를 확실히 잡아주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땀을 흡수하는 천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이거를 입으실 때는
반드시 케미나 탱탑 같은 거를 입고 그 위에다가 하시면 좋고 스포츠 브라를 추천을 합니다. 와이어 있는 브라는 너무 불편해서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원래도 와이어 있는 브라를 안 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라에다 해도 이 앉았을 때 닿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는 안 하시고 스포츠 브라를 편하게 하신 상태에서 티셔츠나 이런 탱탑을 입고 그 위에다가 하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평상시 트레이닝을 많이 입고 계시는 분들, 넉넉한 옷을 좀 즐겨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하면서 점차 늘려가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4시간 반을 했거든요. 2시간 후에 이제 풀어야지 했는데 풀기가 또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2시간, 뭐 3시간,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하루 뭐 8시간 일하는 내내 하고 계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뭐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다면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그렇게 욕심 안 내고 3시간, 2, 3시간 정도? 그리고 운동할 때 절대 피하셔야 되고 사우나할 때, 잠잘 때 꼭 피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약간 좀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살 빼는 데 도움이 되고 뭐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극으로 달해서 주무실 때도 하시고 주무시고 24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뭐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씩 하면서 점차 조금씩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착용을 해보고 영상을 또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구매 사이트를 아래 링크에다가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appy Friday! 예! 지금 오후 4시가 약 넘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어젯밤에 조금 늦게 잤어요. 3시 반? 이 정도쯤에 자가지고 졸립니다 지금. 근데 잘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커피를 지금 픽업하러 스타벅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머신 샀는데 그거나 스타벅스나 비슷하다는. Just kidding. 짠. So the chocolate cream cold brew, can you make without sweetener? Yeah, we can make it without the vanilla syrup and the coffee part, but the foam is going to be sweet. Like, crumble cookies.커피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귀엽잖아요? 오늘 운동은 트램폴린에서 해볼까 합니다. Let's get started. 제가 막 운동을 마치고 점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웨이스트 트레이너를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를 착용을 했어요. 그럼 오늘 3일째인데 또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꾸준함이 또 이것도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할 건데 항상 웨이스트 트레이너 하기 전에 이 그냥 맨살에 하지 말고 뭐 캠이나 탱탑을 꼭 입고 하라고 해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는 거 자체도 대단합니다. 쇼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이게 아닌데? 이 보시면 여러분 이 태그 있잖아요. 이 라벨이 위로 올라오게 착용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옷걸이에 거는 빨아서 말릴 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에 해서 끌어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et, go. 뭐야? 저는 위에서부터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면은 너무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에 끼워줘요.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며칠 했다고. 오마이갓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여기서 살이 막 다 뛰어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를 또 잠가주면 됩니다. 다시 이거는 마지막 건 아직 안 됐어요. 다음 거. 그 다음 거 두 개씩 하나씩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안 잠갔어요. 틈틈이 조금 숨쉴 여유를 줬는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4시간, 5시간은 못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제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어서 2시간에서 3시간을 타겟으로 해서 입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즈잎을 가지고 로즈잎 파우더를 만든 후에 로즈잎 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